오늘은 퀴즐레 퀴즈의 그 영어가 아닌 다른 교과에서도 퀴즐레 퀴즈를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걸 불러와서 합치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퀴즐렛이죠? 여기 춘향전 어휘 퀴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춘향전 어휘 퀴즈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기 눌러서 춘향전 이렇게 찾아보기 누르면 춘향전과 관련돼서 어휘 춘향전 어휘가 이제 좀 어렵죠? 설부하용은 흰 피부와 꽃 같은 얼굴이다. 이렇게 어휘가 다담, 육고자, 차일, 기치 이와 같이 단어들이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만들지 않고 선생님들 기왕에 공개해 놓으신 겁니다. 복사해 가라고 공개해 놓으신 거니까 이세 개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19단을 다섯 고. 자, 여기 이제 가서 처음에 합치는 거, 오육 3자 점 3개 눌러서 합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아예 세트가 아니죠? 찾아보기 눌러서 춘향전. 그리고 14, 14단어, 19단어짜리네요. 19단어, 요거죠? 그러면 위에 거 하나 더 추가하고 다섯 단어 추가하고 워낙 춘향전에 단어가 많으니까 이렇게 뭐다 한번 해볼까요? 네, 36단어까지. 근데 이러다 보면 또 중복이 될수 있겠죠? 근데 여기 시작 여기 카드 보는 게 아니라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부화용 창강일색 화순신 물각유지모 물건에는 각각 주인이 공부가 되는데요. 녹음방초 유록장 휘장 시사 만 시사 이속이나 오인 이렇게 해서 이제 춘향전의 어휘를 공부하게 되겠네요. 할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100억. 자, 여기 춘향전 단어 이렇게 하고 여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작품을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어느 선생님도 이 사람 말이야 내 허락도 없이 가서 그랬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해주시면 이해하시겠죠? 113단어나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만들기. 근데 이미지가 혹시 이미지가 설부화형이라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없네요. 화순심은 뭐 워낙 고어이고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기. 네.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링크 복사 주소죠. 주소 구글 클래스룸이나 마이크로 팀스에 공유하실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국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카드 맞추기 게임. 권선징악 그 착한 행실을 남루하다 오딸과 그리고 구울 구슬아 우두머리의 사무실 동원인가요?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현사라고 하나요? 7년 대한 7년 감옥 금명간 이거는 고시고 가인 민오네오네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20.6초가 걸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막그 시간이 쫓기지 마시고 이렇게 네트워크 하는 거 저는 이제 지금 시기가 온라인 학교가 사실 공유를 쉽게 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이렇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어디 갔나요? 화면 공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